저는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걸 잘 쳐냈습니다. 자, 코너킥 올라옵니다. 반대편 포스트 헤더! 세컨볼! 들어갑니다! 지금 현대고 선수들이 많이 기뻐하지 않아서 저는 득점이 취소됐나 했는데요. 지금은 두 번째 찬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밀어넣었던 현대고가 신은영 선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신은영 선수가 앞서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헤더로 먼저 내려놨고 이건 네, 그렇군요. 헤더 맞고 신은영 선수 못 맞고 그대로 들어갔네요. 현대고가 계속해서 코너킥 찬스를 잡다가 결국에는 코너킥 찬스에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. 잘 버텼던 동부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점이 되겠고요. 오늘 경기 안정적으로 굉장히 자기 몫을 다해주고 있고요. 김소연 선수의 두 차례 선방은 또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쪽까지 전달이 됐어요. 이마리 침착하게 접어놓고 이마리의 수비, 그리고 왼쪽 들어갑니다. 멀티골 완성합니다. 신은영 스코어 이제 2-0이 됩니다. 동부고가 무실점의 흐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한 번 현대고가 물꼬를 튼 이후부터는 슈팅 공간이 조금씩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. 신은영 선수의 슈팅 정확하게 니어포스트 하단 구석을 찌르면서 골키퍼 김소연 선수가 몸을 던졌습니다만 막을 수 없는 슈팅 보여줍니다. 신은영도 지금 득점 감각이 완전히 물이 올랐네요.